반벽 생성기는 보통 반벽 바깥 부분이 윈선이랑 적을 사이에 둘 수 있게 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윈선은 반벽은 바깥에서도 공격을 막아주고 안쪽에서도 공격을 막아주기 때문에 상대가 반벽 안으로 들어오면 윈선은 나가고 상대가 나가면 다시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딜을 해야 일방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어서 리퍼나 호우 같은 영웅을 상대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플레이예요. 먼저 진입해야 할 때는 방벽을 떨어지는 도중에 사용해서 윈선이 떨어지는 위치랑 방벽의 바깥쪽이 겹치게 사용하면 바로 포커싱 되더라도 약간의 생존력을 얻을 수 있어서 연습해 두시면 좋고요. 만약 적이 윈선이랑 너무 달라붙어 있을 때는 방벽을 치면 둘이 정가운데 갇히니까 딜을 그대로 맞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공격을 하면서 뒤로 빠지다가 방벽 바깥에 상대가 있을 정도까지만 멀어져서 방벽을 치고 다시 따라가면서 공격을 하면 윈스턴이 데미지를 받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윈선은 방벽의 체력이 낮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진입할 때 생사가 가르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과 위치 선정만큼 방벽을 잘 치는 것도 중요해요.